안녕하세요. LIBS 스페셜 디지털 트윈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아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을 분 모셨습니다. 이분이 설명해 주시면 정말 어려운 과학 지식도 한 귀에 하이패스로 쏙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즘 떠오르는 과학 크리에이터시죠. 과학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호기심, 과학적 호기심을 풀어내고자 하는 유튜브 과학 크리에이터 과학퀸입니다. 네, 과학쿠키님, 오늘 저희가 이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사실 이 디지털 트윈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용어만 보면 어려운데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도플갱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도플갱어라 하면 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둘이 만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계단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영화 속에서 뭔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도플갱어처럼 뭔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를 데이터화해서 심지어 이렇게 동기화해서 현실의 세계가 변하면 그 데이터 세계도 변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고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가상 세계를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과학쿠키님이십니다. 네, 세계적인 IT 시장 분석 업체인 가트너가 현 시대 가장 핫한 기술로 꼽은 게 바로 이 디지털 트윈인데요. 지금부터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강대학교 김규호 교수입니다. 저는 사물인터넷 쪽에 뭐 만드는 것과 실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서울시 스마트시티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유은정 교수입니다. 국토부의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의 위원이고요. 또 그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데이터 거버넌스 이런 부분이 제 연구 분야입니다. 저는 전주시 스마트 시티에서 지금 특별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 그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서 과학쿠키님은 이걸 도플갱어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디지털 트윈을 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방점을 두는 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윈 그러면은 뭔가 같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같다는 거를 뭐 시각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쌍둥이 혹은 뭐 복제 이런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에 방점을 놓게 되면 또 의미가 달라지는 게 그 대상을 숫자로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맥락상 디지털 트윈 그러면은 내가 항상 봐야 되고 또 뭔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을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늘 마치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 상황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에 보면 기름 탱크 있는데 내가 탱크를 열어보지 않고도 이 게이지만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네네. 혹시 제너럴 일렉트릭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독일 쪽인가요 혹시? 에디슨이 만든 회사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이요? 에디슨이 만들고 그 이후로 이제 쭉 하고 오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가지고 있던 슬로건이 이미지네이션 앳 워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미지네이션 네트워크요? 네. 앳워크. 앳워크요? 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상상으로 만들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일 자체를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해가지고 어떤 가상의 세계에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부분들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처음에 주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항공 엔진을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200개가 넘는 하나의 엔진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의 센서를 붙여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압이라든가 혹은 외부 환경 요인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앞으로 이 엔진이 어떤 고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언제 고장이 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정비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 아이디어가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더 이제 발전돼가지고 도시단으로 넘어오는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렇군요. 네, 디지털 트윈이란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트윈이니까 쌍둥이잖아요. 현실 세계, 물리 세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와 가상의 세계에 쌍둥이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트윈이 디지털 트윈이니까 같이 이제 현실이 바뀌면 디지털도 바뀌고, 디지털이 바뀌면 현실도 바뀌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또는 적시에 계속 서로 연동돼서 바뀌어져야만 진정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모양만 똑같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 세계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센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면, 아까 예시로 나온 것처럼 풍력 터빈, 예를 들어서 그 터빈의 센서에서 어떤 값이 변화가 되면 그게 디지털 트윈에도 그대로 추영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페어링 돼가지고 커넥티드 돼서 적시에 계속 바뀔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의 트윈이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포집하고 바로바로 동기화해 줄 수 있는 센서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주 세밀한 분야에 네. 아주 다양한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센서들이 다 구축이 되고 그것들이 빠른 통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페어링이나 사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 주변의 실생활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대상을 내가 보거나 직접 만지거나 보지 않고도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안다는 면에서 보면은 놀랍게도요. 저희 요새 보면 로봇 청소기 많은데 로봇 청소기 디지털 트윈을 잘 활용합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아무튼 돌아다니면서 집의 지도, 지형을 나름대로 이제 스캐닝을 해서 자기가 메모리 갖고 있다가 그 지형을 피해 다니면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실제 집의 모양을 숫자화해서 갖고 있는, 그러면서 디지털 트윈의 하나의 용 사례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그 VR 게임을 좋아해서 네. 집에서 VR 머신을 항상 착용하고 게임을 하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 저 셋업하는 거 가장 있죠. 신기한 게 VR 게임을 처음에 하려고 딱 셋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구획을 정해요. 예, 예. 근데 이게 다음에 써도 똑같이 구획이 정해져 그렇죠. 있는 그 동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예라 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로봇 청소기가 스캐닝하는 것처럼 네. 직접 스캐닝을 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랑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면밀하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이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그 용어나 기술이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대두되고 각광받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데이터, 왜냐하면 아까 로봇 청소기도 말씀하셨지만 로봇 청소기가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이 카메라랑 라이더로 자기 위치를 판단하거든요. 그 데이터로 내가 지금 어디 집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업무를 수행한다는 걸 끊임없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니까 센서가 있는 건데, 그 센서가 값이 굉장히 싸졌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똑똑해질 수 있는 재료가 싸지고 많이 들어오고, 알고리즘은 점점 더 발달하고 그것을 통신으로 빨리 연결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스마트 시티에도 적용되고 디지털 트윈에도 적용되고 뭐 데이터 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이제 그 어떤 산업적 활용의 기재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트윈은 그런 모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꽃이죠, 꽃.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세계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내리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네. 그 한국판 뉴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그 한국판 뉴딜 안에 디지털 트윈이 하나의 그 추진해야 될 목표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앞으로 조금 더 포커싱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기도 하죠. 네, 2020년 하반기 들어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 중에 10대 주요 과제 디지털 트윈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윈이 한국형 뉴딜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프로젝트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디지털 트윈을 산업적으로나 도시의 운영이나 기타 등등에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 갖고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고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막 모이게 되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가시화할 수 있는 툴로서도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적재적소에 붙여가지고 실제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시화 툴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런 가시화 툴로서도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형 뉴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하나의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잠깐 들었는데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사실은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된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산업에 대한 확산이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오래전부터 이제 존재해왔던 디지털 트윈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그 추상적으로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아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주로 이제 옛날처럼 어떤 수식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항상 봐야 되고 또 항상 내가 뭔가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장 관리라든가 혹은 규모가 크게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이 도시까지 아예 해버리는 그런 범주로 이제 커져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도시를 이제 개발하고 그리고 도선을 깔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를 운영해보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지금 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도시들 그걸 그대로 이제 카피하면서 동시에 이제 동기화시켜서 다양한 이제 뭐 도시 역학 같은 거를 이제 구현해보고 그걸 이제 분석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저도 심시티 보고 네. 야 어떤 이 느낌인가 신의 관점으로 보는 느낌인데 네 맞아요. 그 심시티를 굉장히 간단히 보게 되면은 저희가 기억나는 그런 게 있죠. 세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교통량이 막 폭주하면은 뭐가 사람들이 그런 간단한 규칙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규칙이 우리가 실제 사는 도시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네. 하지만 분명히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규칙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룰을 못 주죠. 그러면 그냥 과거 데이터를 뭐 30년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열심히 돌려갖고 그 패턴을 찾아내서 이 친구가 알아서 해주는 형태로 발전하는 게 지금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모양을 심시티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각종 그 뭐 데이터 댐이 됐든 공공DB 잔뜩 집어넣고 또 민간이 모은 걸 다 담아놓으면 거기서 6만 5천 뭔가가 벌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진짜 가능할 것 같아서 저도 어떻게 될까 기대하고 있는 참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뭔가 도시 안에서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한다는 이 기술 자체는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새삼 느끼는 건데 정말 이 센서를 통해서 이제 보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이 기술이 미래 사회로 도약하는 그런 어떤 핵심 기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네,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분야와 해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